홍콩에 오면은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라는 애가 그 푸디예요. 먹는 게 좋아하는 애고 그런데 걔가 홍콩에 가면은 이 보 이노베이션이라는 그 레스토랑을 찾아가래요. 내가 여기 갈 긴데 맘만 없으라. 가서 깔지 뜯어볼 기까 내가 그냥 생활을 갔다가. 생각보다 레스토랑이 작은데 작다는 이유는 그만큼 셰프들이 많이 있으면 요리가 좀 더 포커스가 되고 좋다. 이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다 돼가는데 스태프들 전부 휴식을 해야 되니까 눈치가 비서 전부 다 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봐서 좀 재밌겠다, 흥미있다는 걸 내가 대강 주문을 할게요. Century egg? Yes. It's a very famous in China, I think so. Yes. It's the first time for me, I want to try it. 자, 이게 먼저 천년짜리 계란이다. 자, 기대를 보겠습니다. 천년이 먹은 계란을 먹었을 때 내가 과연 천년처럼 그렇게 늙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젊어지는지. 와우. 이놈의 크리스탄에 가서 약간 씹어먹어야 되겠네. 맛만 없으라. 가서 확까지 뜯어볼 거야. 난 확까지 뜯어볼 거야. 난 이까지 와서. 생선을 졸인 그 국물에다가 생강을 같이 삶아서 집어넣고 거품을 내서 얹은 겁니다. 생강을 먹으면서 입을 좀 가시는 그런 맛, 그러면서 그 뒤쪽에서 나오는 생선 맛.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새로운 홍콩의 맛을 제가 이 분자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좀 새롭게. Okay, so next up we have fish course. The fish that we're serving is Haida Gwaii black cod. And to finish it off, with a very special consomme. 굉장히 은은하면서 괜찮고 퓨레도 괜찮고. 요거는 오징어와 연근을 가지고 콘소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은은하게 씨푸드의 맛이 나면서 좀 무거우면서 나는 맛이 나쁘지 않네요. 와우. 와우. Okay, so your next course is inspired by the most popular style of cuisine in Hong Kong, which is dim sum. And Chef Alvin's favorite dim sum is bulgok, which is the taro croquette. And looks very much like bird's nest. 자, 짠. 딱 처음 씹으면은 이 타로로 만든 이 튀긴 그 즙이 바삭바삭하면서 들어오고 씹으니까 카비의 그 짠맛 확 나오면서 혀를 딱 눌렀을 때 그 매출에 탁 터지면서 분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땡큐.